사실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작년도에 첫 주셨던 게 CBDIP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친구들은 CBDIP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낯설어요. 이 단어 자체도 우리가 성경에 그 의미는 있으나 단어는 없거든요. 그죠? CBDIP가 의미는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있는데 그렇게 꼭 CBDIP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을 뿐이지. 예, 그 안에는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들이 이미지가 있고 그들의 실천적인 프랙틱스가 있고 그런 게다 성경에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도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문화사역이거든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를 하는 것은 뭐죠? 세상의 틀이 문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와 함께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라는 세계의 세계 틀, 그 틀을 바꾼 거죠. 기독교가. 로마는 어떤 나라죠?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 군사국가, 전쟁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군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황제는 군인 중에서 황제가 늘 됐고, 그리고 로마를 지탱했던 것은 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자체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는 거고. 그러니까 승자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타나서 막 아피아가도란가요? 그 로마의 그 중심들을 들어갈 때 하얀 백마를 타고 양쪽에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러게 해서 전리품을 막 나눠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만들고 하는 건그 승자 입장이지만 패자는 어때요? 이들에게 비참하게 온 가족과 한 나라가 다 몰살당하거나 다 죽임을 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다 끌려와서 결국 여기 와서는 죽으라고 평생 일하다가 노예처럼 그 일할만 하다가 이제 죽는 건데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이게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힘을 가졌다고 해서 세계를 이런 식으로 다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바뀌어야 될 문제였어요. 특히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원래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신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 근데 이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이거를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세계화시킨 게 로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근데 내용도 그리스 신화는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되게 짧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가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막 작가적인 상상력과 많은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한. 근데 그걸 전부 다 무엇을 미화한 거죠? 로마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로마를 더욱 부강시키고 강화시켰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은 거기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은 완전 사단이 말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고스란히 그렇게 현장화시킨 거죠. 자, 그걸 복음을 아는 바울의 눈에서 보니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대단한 나라요, 부러운 나라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싶은 거요, 막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난 로마 시민권 그건 진짜 개나 줘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뭐 완전 이건 최고의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쓰냐? 황제 복음 전하라고 할때 그때 한번 쓴 거예요. 그 외에는 바울은 이걸 쓰지도 않았어요. 뭐만 썼냐? 나는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눈으로 로마를 보니까 로마는 재앙의 현장이요. 그야말로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요. 저주지대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게 바울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그 시대 누가 감히 바울처럼 생각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눈이 아니고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게 본 거예요. 그거는 뒤집어야 할 세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고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그리워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참 안타깝게 돼요. 세상은 모방하고 싶고 거기에서 나도 같이 성공하고 싶고 거기서 나도 한번 즐기고 싶고 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흡수에 대해 들어가서 아예 타락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고 있잖아요. 교회 모든 제도가 다 세상에 따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식들 다 내 것 갖다 쓰네 이런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한 수준 가지고는 천한 못 바꾼다 이 말이 맞잖아요. 천안 수준 가지고는 천안 못 바꿔요. 서울 수준 가지고는 서울 못 바꿔요. 한국 수준 가지고는 한국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언약은 뭐예요? 이거는 세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언약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뭐로 돼 있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길 원하냐면요. 일단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사단에게 잡혔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세상은 완전히 다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따라가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바꿔요. 돈 따라가지고 세상 바꿀 수 있겠어요? 명예 따라가서 세상 바꾸겠어요? 출세 따라가가지고 세상 바꾸겠어요? 절대 못 바꿔요. 언약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약만 세상에 말하는 수만 가지 이론과 조직과 개념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도 세상의 조직을 뒤집고 세상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쓴 책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 없이 TV 계속 보고 있으면요. 그냥 세상에 그냥 그 흐름에 그냥 푹 들어갑니다. 아이 교육, 아동 교육,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몇 마디 떠들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 나도 어떻게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정연해요. 근데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세상의 틀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출세시키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갖게 할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복하게 할까 그거잖아요. 그런 우리 자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요동치지. 빨리 어디 보내야 될 것 같고 막 대안학교 보내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뭐 국제학교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어디 뭐, 다 이렇죠.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틀을 못 바꿔요. 이 세상 틀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한 부속물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죠. 인간이 한 그냥 부속품, 기계 부속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놔둬 돌리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얘가 머리가 가버려가지고 그냥 다니면서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그거 공장에서 이거 하던 게 완전 각인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세상의 부속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거 보면서 슬픈 거예요. 전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저게
단지 코미디겠냐? 모든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통, 그러니까 뭐 밥 먹어도 그 생각, 길 가도 그 생각, 온통 그 생각이에요. 오죽해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 버려라.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CBDIP 중에 DIP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불신자는 V도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그 비전이 언약에서 나온 게 아니어서 그렇지.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꿈도 있어요. 드림. 인순이도 부르잖아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 나에겐 꿈이 있어요. 노래 부르잖아요. 그 꿈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대단히 감동받죠? 그 거위의 꿈이 뭐예요? 거위의 꿈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멋지게 백조처럼 날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번 나도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보고 싶다는 그 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도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거위의 꿈 불러가면서 막 감동하잖아요. 막 가슴 짜릿짜릿하고. 그게 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난번 여수 갔는데 인순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 그 저기 그 타워 가서 이렇게 타워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사진 찍는데 인순 씨하고 옆에 그 네 명이 앉아 있는데 딱 그 인순 할머니지 이렇게 이제 모자 쓰고 있는데 딱 그 사람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황아무개 목사님이 나보고 가서 사인 받으라고. 이런 스타를 언제 또 보겠냐고. 그런 내가 해서 아저씨가 가서 받아오세요 할머니 거. 내가 그랬더니 뭐 내가 그러더라고. 아니 아저씨가 할머니 거 받아오셔야지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도 쳐다보니까 인순 씨가 벌떡이는데 나가더라고. 너무 부끄러웠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인 한번 받아야 돼. 용기 있게 가서 사인 받았다는 사람도 웃고 서로 막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하다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받고 싶지 않더라고. 나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해줄까. 예수 함께 목사님이십니까?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강환곡 딱 써주려고. 여러분, C가 없는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레틱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랬는데 불신자도요,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재미난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여정이냐? 일단 예쁜 또는 능력 있는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 끼어야 해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전원주택 이렇게 갖고, 그리고 좀 능력 있으면 보트도 하나 갖고, 또 좀 좋으면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좀 사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능력 있으면 결혼 한 번 더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프도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멀쩡한 아내 놔두고 그런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또 지금 시간 지나면 뭐예요? 양로원 가가지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 여정이거든요. 불신자도 그거 놓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놓고 몸부림치다 가는 거. 그거 좀 안 되면 이제 거기서 차 순서에서 그 연식 좀 떨어지는 거 사고 평수 좀 작은 거고요. 그죠? 전원주택 안 되면 뭐 삽니까? 콘도 회원권 하나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을 낮추는 거지. 골프 회원권 하나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불신자의 여정은 뭐요? 양로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받다가 그리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여정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여정을 살다 가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다고 본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불신자 여정처럼 살았으면 바울의 인생 그 이름 두자가 뭐 꼭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서. 그런데 바울이요 정말 생각 잘했죠. 언약을 따라 살다 가겠다, 세계복음화를 하다 가겠다라고 한 생각 하나 바꾼 것뿐인데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천년뿐입니까? 오고 가는 세대가 계속 영향을 받을 건데
그가 쓴 책은 수억의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건데 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줬어요. 그 하나 생각 바꾼 것 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여정, 이게 언약에서 시작된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란 말은 언약에서 시작된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여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돼야 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여정의 시작이 틀렸을 때 어떤 여정을 뒀냐면 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한때는 전원주택도 그려봤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보트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좋은 승용차에 좋은 집에 이런 생각을 해봤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날들은 악몽이었어요. 왜냐? 비교의식, 열등감, 좌절, 질투, 원망, 탓, 불평, 이게 내 인생의 단어들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원하는데 안 되니까 오는 거 좌절, 거기서 오는 비교의식, 거기서는 절망감이 나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거 가지고 저도요, 결혼도 그 목적도 있었어요.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좀 고쳐볼까.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쳐볼까. 그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염두에 둔 인생관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말은 사랑이라 하지만 사랑 배경에 뒤에는 뭔가 있어. 그거 없으면 이런저런 이유 되고 또 헤어지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된다 싶으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탓을 하고 아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래 아 그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왜냐? 출발이 어디서 출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출발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의 여정 비참합니다. 그 여정 그거 화려한 것 같은데 그거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불나방이 뭔지 아세요? 나방이 불만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 그리고 타 죽어. 인생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하면 자기 인생을 불나방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불을 향해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타는 줄도 모르고. 비참한 거예요. 그거. 다 망하고 나서는 뭐라고 한대요?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울증 걸리는 거지. 시작이 언약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에서 시작할 때는요 매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 화려한 게 없어요. 언약의 시작은 어찌 보면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것, 그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거 얻어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시작을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요, 처음에는 정말 매력이 없어요. 별로 그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가는 게 편해요. 근데 뭐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시한 땅은 뭐예요? 계속 지시해 줄 테니까 내 말 따라와 이거거든요. 이거 같이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별것도 없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말씀 따라 가다 별게 없어? 또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애굽이 되게 화려했지만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요.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이.
그 자기는 그게 나방이었어. 자기도 타고 부인도 타고 다 타죽을 보냈어. 그 다행히도 갔다가 아 뜨거워 하고 도망 나오길 잘했지. 그러다 나중에 말씀 따라간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이 여정이 최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요, 아, 목사님 이 시간에는 집에서 책이라도 한 장 읽어야 되는데, 읽지 마세요. 읽어도 배울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최고의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여정 속에 어떻게 되냐, 24 하라는 거예요. 여기 24 해봐라. 24 하면 반드시 25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25 속에 내가 언약의 여정에서 오는 25의 축복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배 성공이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 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광야로, 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로 불러 모았냐? 거기에서 먼저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아멘. 인생에 대한 완벽한 정사진. 인간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 가야, 복음을 알아야 인간이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무엇을 하다 어떻게 갈 건지가 보이는 게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언약 자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정시기도가 되고 그것이 리듬이 되는,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언약의 승리의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 CBDIP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이제 드디어 나의 것이 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CBDIP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비전,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인생 작품을 하나님은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언약을 잡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이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 따라 가라. 나중에 깨닫고 가기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인생 작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되고 알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언약만 믿고 그 말씀 따라고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게 이게 25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씩 보여주면 내가 따라가겠다. 마치 그 돼지 이렇게 그 끌고 갈 때 먹을 거 하나씩 던져줘야 그거 먹고 또 따라가듯이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내 인생의 작품 속에 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어. 보디발이 잘 돼. 아, 이쯤이면 이제 그 말씀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곳이죠. 아내에게 완전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콧구멍을 먹어야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이 와도 개의치 않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전 유목사님 보면서 참 존경에 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몰랐다. 난 그거 맞다고 봐요. 그렇죠?
2만 명 넘게 렘넌트들이 모일 거라고 렘넌트 때 1회 때 상상했겠어요? 1회 때 모인 사람이 100명도 채 안 될 텐데 그들이 나중에 2만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될 거라고 미리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 따라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작품의 자리에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렘넌트들 과정에서 속지 마세요. 과정에서. 아니 목사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최근 되는 일이 별로 없네요. 안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굉장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졸립죠? 이런 때 얘기 한마디 합시다. 지금 그 위기가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시작.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세요? 뭐 표정 보니까 뭐 그냥 말이 좋아서 좋지 뭐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에서 놓치지만 않고 간다면 내게 일어난 일들은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란 말을 왜 할게요? 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그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우리와,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그리고 맞아 임마누엘, 원니스가 뭐예요? 모든 사건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니스가 되는 것이다. 아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이거? 난 이거 감동되던데 이 말씀 들을 때 엄청 감동되던데 이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니냐 저게. 아멘. 이 목신 목소리로 그냥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아멘 좀 크게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간다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어요. 매력 없는 거죠. 그거 뭐 보이지도 않고 막연하고 어쩌면 되게 막연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나 따라갔다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여기로 가는 말인지 저기로 가는. 근데 말씀은 가래. 그게요 비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아니 금방 쉭 하고 가면은 열으면 갈 것을 저 그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요 어떻게 가요? 구름기둥이 갈 때는 가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가다가 서면 계속 서야 되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죽자는 거냐 살자는 거냐 다들 그렇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만 뭘 확신했어요? 이 여정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안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해서 언약의 여정이 막연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여정이란 말을 하고 CBD 앞을 얘기할 때 뭐라고 듣냐면 저거 너무 막연해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안 그래요. 화려하고 사실적이고 그럴듯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거로 유혹해요. 여기만 오면 이거 잡을 수 있어. 그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만 투자해. 당신 대박이 날 거야.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망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말아요? 이거 일해도 큰 돈 안 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사업 투자할 때 있잖아요. 가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10배 이윤이 남는다 이래요. 10배 이윤. 그거 믿고 하면 망해요. 진짜는 잘하면 본전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성실히 어떻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안정성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가짜일수록 보이는 걸 화려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언약은 진짜 화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따라간다 얼마나 막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니 이제 여기서부터 난감해지는 거라. 이걸 우리 보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거를 뭘 전달하냐?
화려한 미래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앉혀놓고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랜다. 이걸 얘기하니까 진짜 어려운 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계속 그냥 반항하는 거지. 아마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맨날 말씀만 얘기하냐고, 이러다 나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애들이. 근데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네가 바로왕 앞에 설 것이다. 말씀만 따라가면 어느 날 네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리더가 될 것이다. 말해 주셔야 돼요. 설사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날 너는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길로 가르자. 분명히 자녀들이 이릅니다. 엄마, 저는 이 길 가는 게 너무나 매력이 없어요. 저는 이 길이 너무 막막해요. 저는 이 길이 너무너무 황당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나도 황당했었다. 나도 이게 황당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 때가 있었어. 근데 말씀은 완전해.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길 가보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부모들이. 거기서 이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언약의 전달. 아멘. 저는 그 다윗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로서는 참 그게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싸움터에 보내는 걸. 그리고 다윗의 여정에서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나타난 결과. 진짜 완전 망해버렸어. 근데 그 여정이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자녀에게 말해 줄 수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 따라 왔는데 회사도 못 가고 직장도 안 되고 한동안 집에서 백수로 있고 막 갈등이 나고 맨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이거 말씀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 가야 한다. 언약 따라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전달이에요. 아멘.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그죠? 노 프로블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연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24의 승리를 정말 넘어선다면 25의 리더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과정이 없이는 그런 지도자는 나올 수 없어요. 모세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응답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학업, 모두가 하는 무슨 산업, 직업이 다 이 언약 속에서 이것을 붙잡고 이 안에서 하자. 아멘. 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이것은 과정이요 축복이요 축복이요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작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대 작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다 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한없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사오나 그때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